땅이 울리고 웅덩이에 물기둥이 올라옵니다. 이번 시간은 훈련병들을 가장 긴장하게 하고 또한 강심장으로 만들어주는 수류탄 투척 훈련. 수류탄은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거나 사격으로 제압하기 힘든 적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접전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훈련병들에게 수류탄 투척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수류탄 던지기에 앞서 훈련병들은 연습용 수류탄으로 반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수류탄이 호환에 떨어지거나 훈련병 근처에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수류탄 처리 방법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제 훈련병들이 실수류탄을 던질 시간입니다. 소대장은 훈련병들이 던지기에 앞서 위력 시범을 선보이고 안전핀 뽑고 던져! 잠시 뒤 엄청난 흑파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훈련병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육군 훈련병의 품격.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만약에 수류탄 잘 던진다, 그러면 앞으로 군생활에서 어떤 좀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입대 전에 많이 걱정하고 왔던 부분인데 잘 던지면은 한 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바로 진짜 수류탄 던지러 가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던져지고 있는 수류탄들 때문에 땅도 계속 울리고 해서 수류탄의 위력이 생각보다 좀 커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군대 오기 전부터 기대하기도 했었고 자신 있습니다. 바로 복창해라. 일사로! 일사로! 삼사로! 훈련병들이 지정된 호에 입장하고 긴장했을 훈련병을 위해 소대장은 격려의 말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 잘해보자. 예. 자,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 오케이. 자, 기껏 45도 방향으로 던지면 돼, 알았지? 예! 안전핀 뽑고! 던져! 중앙통제교관의 구령 후 훈련병들은 목표를 향해 수류탄을 일제히 던집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개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평가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떨어진 수류탄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수류탄을 목표물에 명중시키며 자신감을 키운 강전웅 훈련병.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지만은 분장님께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수류탄을 잘 던지시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소대장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셔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수류탄을 던졌더니 정말 수류탄이 잘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류탄 투척 시간. 이번에도 역시 선배 전우의 애정어린 관심이 훈련병의 자신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꽉 잡고 있으면 터지지 않아. 더 먹지 말고. 훈련병의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소대장과 분대장.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하기에 전우회로 뭉친 훈련병의 품격은 이렇게 완성돼갑니다.